안녕하세요, 앨리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빈의 실을 감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실을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중간 부분을 잡아주신 뒤에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힘줘서 잡아줄게요.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있는 실을 빠르고 짧게 끊어서 늘려뜨려 주세요. 길게 빼면은 실이 꼬이더라고요. 실의 끄트머리로 시작되는 점과 중간 부분에 시작되는 점이 있는데 끄트머리 쪽을 잡아 당겨주는 게 실이 꼬이지 않습니다. 보빈 구멍 안에 실을 넣어줄게요. 그 옆에 있는 홈에 실을 끼워서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줄게요. 그 후 실 번호가 매겨져 있었던 종이를 세 번 크게 감아줄게요.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서 감아주세요. 차례대로 감아줄게요. 다 감은 후에는 가장 가까운 홈에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. 네임펜이 있으신 분은 종이를 뺀 후에 실의 번호를 보빈에 적어 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